싸움에서 네가 이겨야 한다. 1분 남았어. 너만이 승리를 지킬 수 있다. 백스 신파 비격자는 요리 금괴에 나오는 에너지 자동 소총 겸 선형 융합 소총 경의 무기입니다. 이 경의 고유 속성은 영원한 신화 비격자라고 부릅니다. 이 무기는 기본 발사 모드에서 자동 발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속성은 시간 제한 해직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처치하면 관총전이 중첩됩니다. 재장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완전히 과충전 되면 발사 모드가 변경됩니다. 선형 융합 소총 모드로 바뀌는 뜻입니다. 요리 끔끌에 대해서 중매제도 얻을 수 있어요. 완전 자동 모드에서 이 무기력 열정타를 기록하면 잠시 동안 보너스 피해 정박도 안정성이 부여됩니다. 보너스 피해는 한 20%입니다. PVP에서의 원래 35피해는 42로 증가합니다. 3명을 잡은 후에 선형 융합 소총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533인데 로렌치 구동기와 석궁과 똑같아요. 백스를 일반적인 공격력 자동 소총과 비교해보니 데미지 똑같지만 발사수가 더 빨라서 백스의 TTK가 더 빨라요. TTK는 0.77초인데 공격적 자동 소총은 TTK 0.83입니다. 사거리는 86인데 공격적 자동 소총보다 더 높고요. 백 에임어시 스탯을 추가하면 이 무기가 참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특히 선형 모드의 에임어시를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전 이 무기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경이답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상대 못하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특히 핸캔을 잘 쓴 수호자들이 커브를 사용함으로 맥스를 쓴 상대를 쉽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생존에서 와오시에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스가 참 좋다고 PVP에서도 PVE에서도 재밌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스를 파밍에 운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판점을 점령해서 거점 어벤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선을 잡았다. 레드잭스에게 붙여줘야겠어. 일속 2조.